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도미니언 등 미국 기업 세 곳과 소형 원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구글 역시나 최근 카이로스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글로벌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앞세워 날로 뜨거워지는 AI 개발 경쟁 구도에서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시죠. SMR은 우리도 조금 할 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죠. 우리도 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여서 사실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 SMR 관련주들이 뭐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뭐 40% 넘게 오른 종목들도 몇 개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SMR 관련돼서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앞으로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탄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제로 지금 탄소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해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선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 이런 전력망을 확보하기 네. 위한 전쟁이 지금 원전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구글 쪽에서는 최근에 이 SMR 관련해서 미국의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같이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의 전력을 공급을 받으려면 2030년도에 첫 가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까지 이제 또 추가 배치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SMR이 지금 상용화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30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대 후반쯤에는 상용화를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관련 기대감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막상 이게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2030년도 기점으로 해서 2035년도 기점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SMR이 이제 시중에 많이 보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 SMR이 각광받는 이유가 기존의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냉각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SMR은 이미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을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네. 간단한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SMR을 이제 여러 개 정도 가동을 또 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비용적인 면으로나 경제성 또 안정성까지 또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또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탈렌 에너지로부터 탈렌 원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지금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2027년도부터 핵 에너지 업체 오클로에서 SMR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을 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처럼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해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력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원전과 SMR 쪽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SK그룹과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테라파워 쪽에 지금 투자 맞습니다.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SMR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금 현재 또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특히나 지금 법안을 계속 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탈원전 기조로 가다 보니까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야지 다시 이제 원전을 여러 개 이제 기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쪽에서 지금 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전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전과 SMR을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체코에서 이제 사실 체코는 SMR은 아니죠. 이제 기존 원전, 대형 원전인 거고. 근데 워낙 유럽도 지금 이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르네상스, 그러니까 뭐 대형 원전에 이런 SMR 소형 원전까지 좀 원전을 최대한 빨리 좀 짓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SMR 관련 기업들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나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봤을 때 넉 달간 음봉을 그리다가 드디어 양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8,800원대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원전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습니다. 전일에 2.4%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에 이슈가 소멸을 하면서 석 달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일에도 2% 이상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7월 달의 급등 변동성 이후에 석 달간 쉬어가던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다만 원전 기업들 그 가운데서 종목을 선정할 때 대형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될지 아니면 중소형 개별주 가운데 변동성을 활용해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받아서 좀 바로 광희정 파트너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어떤 겁니까? 자년 이제 원전 SMR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네.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7월 달에 그 분할 합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관련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지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쪽과 SMR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네. 두산 스코 스코다파워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69년도에 설립된 체코의 터빈 제조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2009년도에 약 8천억 원을 주고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향후에 그 유럽의 거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을 네. 삼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봉계약은 또 내년 이제 상반기에 네, 진행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주를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지금 자회사 쪽에 관련 이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지금 협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원전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직접 생산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기존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체코나 슬로바키아, 핀란드 이런 3개국 쪽에 원전용 증기 터빈을 공급한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이제 유럽에 앞으로 향후 수주를 따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같이 협업 하거나 협력을 한 그런 이력들이 또 많은 예. 기업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47조 원가량의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루마니아나 이집트, 중국, 캐나다 등의 그런 협업 관련 이력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데요.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뉴스케일 예. 파워 쪽에서 지금 루마니아에 SMR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한 50조 가량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또 협력을 해서 이런 주요 SMR 관련 기자재나 모듈, 원자료 모듈을 납품하게 될 경우에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 수치가 수주가 한 2조 정도 가량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2~3년 이내에 또 낙수 효과로 매출에다가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러한 행보들 우리 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 방문을 해서 네네. 관련해서 지금 루마니아 SMR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풀어주고 있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도 SMR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 나오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올 들어서만 6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꽤 나오더라고요. 두산엔비티가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SMR 관련해서 좀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협업 관계,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문가 혹시 뭐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네, 원자력 관련 주들 중에 그 좀 자산 대비 좀 저평가되고 또 실적이 좀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소형주 네. 우진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4대 계측기 국산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온도 센서 그리고 계측기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사업이 한 3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플랜트 사업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특히 이 원자력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공정, 뭐 철강 그렇죠. 공정, 그리고 뭐 다양한 발전소 쪽에서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이제 매출 캐파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 쪽입니다. 예. 현재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지난 2022년에 원자력 쪽 매출이 279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2분기 누적 기준으로만 2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과거에는 이제 2022년에는 22.6%를 차지했던 반면 지금은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마진율이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그러게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20년에 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반면 지금 현재는 2분기 누적으로만 138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평가 원자력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전문가는 SMR 원전 관련 중에서는 우진 계측기 회사죠. 이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라이더 두 분 과기정 파트너 박정희 파트너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